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촨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만 6천 명이 나왔고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높은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은 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단하루 1일 사망자 수는 17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네, 사망자 수는 계속해가지고 적은 수치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한 뒤로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치명률 그러니까 이 사망률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걸음씩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 이렇게 좀 높게 나오면서 여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지가 되면서 그렇게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네, 가을하고 겨울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항상 겨울에는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실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쓰는 거 추천 강추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78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3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화이자하고 모더나의 영유아용 그러니까 5세 미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영유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의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50개 주에서 49개 주에서 이 영유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주만 이 영유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플로리다라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플로리다는 이 주지사가 좀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트럼프랑 예전에 처음 트럼프랑 비슷하게 뭐 가짜 바이러스다 뭐 그런 네, 헛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네, 플로리다 주지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플로리다에서는 이 영유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주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이런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베이 에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LA 주변에 이 특히 LA 도심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몇몇 지역들에서 아마도 조만간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의무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해까지만이더라도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접종하시는 거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네, 사망률이 훨씬 현저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으로 빠질 확률도 현저히 내려간다고 해요. 네, 괜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았다가 정말 엄청나게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예, 안 걸리는 게 상책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 접종 안 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들어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지금 전쁜 일어난 지 114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전쟁이고요. 이제 조만간 4개월이 지나겠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돈바스 지역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치열한 전쟁, 이 공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유크레인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매일 천 명씩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상자 중에 매일같이 200여 명에서 5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엄청나게 강렬하게 전투 중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유크레인 군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의 군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더 늘려가지고 예비군까지 해가지고 더 늘려서 2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유크레인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은 바로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계속 유크레인군이 남아가지고 치열하게 맞고는 있는데 그런데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이 화학공장에서 유크레인 군들이 네, 지금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최후 항전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이 화학공장에 유크레인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지금 대피해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군은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하네요. 네, 공격을 계속 퍼부으면서 지금 이곳에다가 군인들한테 빨리 항복하고 무기를 내려놓아라 라고 계속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유크레인 군인들은 결사 항전을 하면서 최후까지 싸우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마리오폴에서 일어났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마리오폴에서는 철강공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화학공장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마리오폴에서 또 비슷하게 일어난 일이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 이 화학공장에 있는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크레인 민간인들 이 사람들을 대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유크레인군하고 러시아군하고 네,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러시아에서 퍼붓다 보니까 민간인들 사상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면은 될수록 비극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크레인 군이 지금 현재 무기하고 탄약들 그리고 이런 미사일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고갈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여기 유크레인 서쪽에서 이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싸우게 되면서 무기들이 계속 고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전 세계에 있는 무기 시장을 지금 단속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무기 시장에서 유크레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무기들에 대해 가지고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들은 유크레인에 무기하고 이런 탄약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은 벌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련제 무기들을 모두 다 썼다고 합니다. 뭐 탄약들도 거의 다 쓰고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유크레인 군이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방 세계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무기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런 무기들도 계속해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 많이 쓰다 보니까 거의 다 고갈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방 세계,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무기들 그리고 이런 탄약들을 지원을 어마무시하게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IMF에서 유크레인이 긴급하게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처음으로 IMF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IMF는 돈을 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나중에 갚아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유크레인 수도 키이우에서 어제 유럽 국가 정상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이런 최고 정상들이 이 키이우에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들은 이 유크레인을 계속해서 지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 국가들 중에 가장 탑 국가 세 곳이 여기에 방문한 거 아닙니까? 네, 루마니아는 좀 약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면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태리 뭐
거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영국이 빠졌는데, 그런데 영국은 오늘 또 총리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존슨 총리 있지 않습니까? 저랑 이름이 비슷한 존슨 총리가 오늘 키우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어제는 이 엄청나게 강력한 유럽 국가들 세 곳에서 유크레인이 유럽에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지지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을 계속 해가지고 지지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유크레인이 러시아한테 모두 먹힌다고 하면은 유럽 국가들한테 위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러시아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토도 동유럽 쪽에다가 계속 해가지고 병력을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크레인에다가 직접적으로 이 군사력을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대전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토는 동유럽 쪽으로 병력을 계속 강화를 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소모전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소모전이 계속 엄청나게 되고 있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푸틴 책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전 세계가 다시 으쌰으쌰 하면서 경제를 살려내려고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망치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 질서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에서 시리아에 주둔을 하고 있는 미군한테 철수하라고 권고를 내렸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권고를 내리면서 우리 러시아 군은 너네 시리아에 있는 너네 미국 주둔 기지를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중동에서 어쩌면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충돌을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미군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아,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러면은 더 큰일 나죠. 예, 지금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떡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제발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예, 전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지겹네요. 지겨워요. 그러면서 예, 또 이렇게 적반 하장식으로 이런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의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방 세계에 대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서방 세계, 특히 미국에서부터 엄청나게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유럽 국가들에서도 러시아를 계속 제재를 하고 나섰는데,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고 미친 것이다. 네, 제재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네, 진짜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푸틴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푸틴아, 그것은 너한테 할 말이야. 이 전쟁은 진짜 쓸데없는 것이고 너나 좀 에? 이 전쟁 좀 멈춰라 좀 제발. 야, 진짜 개짜증난다. 푸틴이 또라이 새끼야. 아, 진짜.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글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구글 러시아가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러시아 이 정부에서 구글 계좌, 이 러시아 구글 계좌를 동결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에 있는 구글 이 기업에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얼마 전부터 뉴스에서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구글도 러시아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것 같네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은 계속해가지고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전쟁이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예,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고, 특히 이 돈바스 지역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러시아군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모두 다 점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돈바스 점령되고, 그리고 이 헤르손 지역까지,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점령이 되면서 크림반도까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마도 요렇게 해가지고 러시아가 먹을 것 같습니다. 네, 동부 지역이랑 이 남부 지역이 조금 해가지고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해서 모두 다 먹을 것 같네요. 네, 엄청나게 짜증나고요. 네, 푸틴 좀 빨리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러시아 좀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상황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그러면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선거 뒤집기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일 때 이 선거 뒤집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부통령 펜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겁쟁이라고. 예, 너는 아주 그냥 겁쟁이고 뭐가 무섭냐고 빨리 선거 뒤집기 하자고 그렇게 압박을 엄청나게 넣었다고 하네요. 펜스 부통령은 정말로 다행히도 트럼프의 이 계략에 빠져들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죠.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트럼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마도 빠져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미꾸라지 새끼처럼 이렇게 잘 빠져나가서 1월 6일 의사당 난임 사태에 돼가지고 네, 뭐 죄를 하나도 안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거든요. 아, 개짜증 나고요. 트럼프 좀 죄 좀 달게 받고 다음에는 절대로 대통령으로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아, 미국은 너무나 이렇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뭐 80세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미국을 이렇게 계속 머물고 계셔가지고 물갈이가 좀 되어야 하지 않나. 트럼프 뭐 바이든 대통령이든 예, 그리고 예, 모두 다 좀 이렇게 좀 다음에는 좀 젊은 피가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LA에 대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LA 할리우드 있지 않습니까? LA 할리우드 어느 한 주택가 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예, 도메스틱 인시덴트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총격 소리가 들려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가보니까 20대 남녀가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총격 사건 때문에 또 LA에서는 할리우드에서 두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가지고 계속 추적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나 미국 총격 사건을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LA 할리우드 뿐만이 아니라 LA 한인타운 있지 않습니까? 어제 LA 한인타운 한복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벌먼트하고 삼가 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경찰에 바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이곳에 와가지고 네, 이 총격범을 잡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주 근처에서 이 용의자 두 명이라고 하는데 이 용의자 두 명을 붙잡았다고 하네요. 누가 총격을 당해가지고 뭐 맞아가지고 뭐 사망을 했는지 부상을 당했는지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 뭐 사망자는 없는 것 같고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이 한인타운 안에서 또 이런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아 굉장히 후덜덜합니다. 예, 역시나 미국입니다. 미국 예, 총격 사건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예, 또 해프닝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런 또 예,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주유소에서 매니저가 이 주유소에 있는 이 주유기에다가 가격을 맨날 적잖아요. 예, 가격을 적는데 주유 가격,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또 올라와가지고 휘발유 가격을 적어 넣었는데 6불 99달러, 거의 7불이죠. 6불 99달러로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잘못 적어가지고 0.699, 그러니까 원갤런당 69전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69전에 올려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많이 몰리고 갑자기 또 소문이 나니까 전화를 또 했겠죠,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 직원, 이 매니저는 바빠가지고 그것을 못 봤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단 몇 시간 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휘발유를 갤런당 단 70센트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 몇 시간 만에 2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것 때문에 이 매니저는 바로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실에 대해서도 메꾸려고 2만 달러나 되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이런 주유소 매니저가 뭐 벌어봤자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주유소 매니저니까 어쨌든 자신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펀드미 같은 곳에다가 자신의 사연을 올리고 나 좀 도와달라고 기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연이 올라가자마자 또 이렇게 또 많이 퍼지게 되면서 단 며칠 만에 16,000달러나 모았다고 하네요. 손실액이 2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조만간 2만 달러 넘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주택가에서 호랑이, 굉장히 커다란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게 포착이 됐었다고 합니다. 포착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다고 해요. 이것이 또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어떻게 주택가에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하고 걸어다니냐라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또 바이럴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끝에는 주인이 이렇게 또 어슬렁어슬렁하게 걸어다니는 호랑이를 목줄을 채워가지고 그냥 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멸종 위기종이 아닌 이외에야 야생동물을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거래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이 호랑이가 멸종 위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 판매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호랑이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냐고요? 단 25달러에. 아, 최저 가격이겠죠. 최저 가격으로 호랑이 새끼를 25달러에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그리고 그게 합법이래요. 야, 역시 멕시코는 굉장히 좀 신기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멕시코를 놀러 가고도 싶고 그런데 아, 좀 너무나 개방적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예, 이렇게 좀 카르텔들한테 좀 매우 개방적이죠. 예, 개방적인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0곳을 뽑았는데 6곳이나 멕시코가 나왔거든요. 멕시코 도시가 나왔거든요. 예, 멕시코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멕시코 놀러 가고 싶기는 한데 또 굉장히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호랑이 같은 것들도 길거리에 걸어다닌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신기하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테러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한국에서도 갱단들과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엘살바도르에서도 비슷하게 무슨 테러 조직가들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이 테러 용의자들, 그러니까 뭐 조폭들이나 그러겠죠. 이런 테러 용의자들 4만 2천 명이나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엘살바도르에 있는 이런 교도소들이 엄청나게 바쁠 것 같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이런 조직폭력배, 네, 이런 뭐 테러 단체들 뿐만이 아니라 네, 대통령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반 이상이나 날려 먹었거든요. 예, 비트코인을 무슨 법정 화폐로 쓴다네 만다네 해가지고 법정 화폐로 쓸 수가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예,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엘살바도르 대통령 그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엄청나게 사들이다가 지금 완전히 개폭망을 하고 있죠. 어쨌든 엘살바도르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3명을 사살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스라엘 군이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 국경 있지 않습니까? 국경 무기를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색을 하고 있다가 어느 한 수상한 차가 있었는데 이 수상한 차를 수색을 하려고 하다가 이 차에서 총격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총격을 발사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인들도 대응사격을 해가지고 이 차 안에 타고 있던 젊은이라고 합니다. 20대라고 하는데 20대 3명, 팔레스타인 3명을 사살을 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이런 뭐 컨플릭트는 진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여기는 진짜 심각하네요. 항상 심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스닥 어제 4%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0.75%를 올렸는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 7월 달에도 아마도 자이언트 스텝, 0.5%가 아니라 0.75%로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엄청나게 퍼지면서 어제 나스닥 4%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어제 다우존스도 3만 포인트가 깨졌어요. 3만 포인트가 깨지게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주식시장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것 같더니만 지금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또 혼조세로 계속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하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조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기술주들은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이 흘러갈지 오늘 계속 이 주식시장 눈여겨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1994년도 이후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남미 그리고 뭐 중동 뭐 이런 곳들에서도 계속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미국처럼 단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 러시아에서 시작한 이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아졌어요. 네,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돈을 계속 끌어모은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돈 푸는 것을 그만하고 돈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만 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시장이 어제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장중 한때 뭐 2,400이 무너지는 등 한국도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은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명 투자자가 유럽 기업들의 공매도를 엄청나게 지금 때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그런 소문이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에서도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유럽 증시도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S&P가 최근 고점에 비해 가지고 20% 넘게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베어마켓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베어마켓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P 500 12% 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주식시장 앞으로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준비해 두시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주식들이 이때쯤이면은 살만하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앞으로도 절대 망할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리고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싸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사서 모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 보니까 야 코로나 발생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싼 것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업 주가들에 대한 주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이 또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사시면 되는데 어쨌든 일생일대의 기회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잘 보시고 조금씩 사서 모으는 것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인들 절반 이상이나 네, 대략 한 57% 정도는 미국이 벌써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네,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려도 우리 경제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믿고 있지 않죠. 미국인들 대다수가 경기 침체에 벌써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는 데 있어가지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를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압박을 주지 않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는 물가 잡는 거, 인플레이션 잡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거든요.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1달러가 내일에도 내가 이 1달러를 가지고 어제와 비슷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통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연준에서는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무조건 이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 잘 포착하시고 여러분들 줍줍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부자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이 전쟁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전쟁.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조금씩 끝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하는 것을 이제 줄이거든요. 예, 줄이거나 이제 멈출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미국 주식시장 또 굉장히 탄탄하게 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아 미국 뭐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예, 여러분들 잘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사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판단 잘 하시고 사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진짜 싼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아마도 0%가 나올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 2분기 0%라고 합니다. 0%. 뭐 마이너스가 아닌 게 다행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 성장률 0%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0%. 네, 앞으로도 좀 더 미국 주식시장은 좀 더 계속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제조업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제조업 아웃풋, 예, 이 아웃풋이 4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뭐 충격이다 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조업도 지금 하락세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경제 전망은 별로 밝지는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 지금 좀 얼어붙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FOMC 회의를 마치고 미 연준에서 0.75%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미국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미국 모기지율도 하루 만에 0.55%가량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율 5.78%를 찍게 되면서 네,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얼마 전에 이 FOMC 회의를 끝나고 나서 연준 의장 파웰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 부동산 사는 것, 이 주택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모기지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모기지율 올라간 상태 그리고 지금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사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때다 라고 연준 의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주택시장 앞으로 당분간 조금 얼어붙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도 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기지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새 집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새 집들 만드는 게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새 집 착공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새 집 만드는 것들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도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뭐 항상 빠지지가 않죠.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전 직원들과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라고 해야 되나, 뭐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모두 다, 네, 전 직원 모두 다 트위터 회사로 출근하는 거,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리 해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정말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네, 스페이스X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좀 비판의 글을 조금 많이 남겼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좀 일론 머스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한 비판을 한 직원을 잘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역시 일론 머스크답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 그리고 이런 재료들 상승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테슬라 자동차들에 대한 가격을 지금 인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고 6,000달러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직원 채용하는 것을 지금 뭐 거의 줄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어제도 10% 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2만 달러도 지금 무너질랑 말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비트코인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아마도 어쩌면은 오늘 비트코인 2만 달러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2만 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도지코인 있지 않습니까? 도지코인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2,580억 달러어치의 손해배상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뭐 그렇게 한들 뭐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도지코인도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 전부 다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 어제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오늘도 조금씩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테라 루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한 뒤에, 그리고 두 번째 코인 또 폭락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테라 루나와 비슷하게 투자자들 끌어 모아가지고 연 이자율 20%, 그게 말이 됩니까? 연 이자율 20%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코인을 운영을 한 이 셀시우스라는 이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출금하는 것을 막았거든요. 출금하는 것을 막은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들, 뭐 텍사스 주라고 하는데, 뭐 텍사스 주들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조사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조사에 계속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규제 같은 거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규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계속 폭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뉴스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도, 캐나다요,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도 세이빙들이 지금 고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캐나다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세이빙 고갈, 고물가, 그리고 부동산도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또 빚을 지고 부동산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캐나다인들도 은퇴를 하려고 했다가 은퇴를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갑자기 지금 일상생활을 빨리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네, 성장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나중에는 모두 다 정상화가 되고 주식도 모두 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 주식들이 아, 이때쯤이면은 아,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거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사지 마시고 네,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물가 상승률이 6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60%라고 합니다. 60%. 네, 미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기준금리가 나왔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기준금리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9%였다고 합니다. 49%예요. 기준금리가 49%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를 어제 또 3%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52%에 지금 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서 아르헨티나는 올해에만 기준금리 상승을 6번째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란가? 네,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52%라고 합니다. 야, 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면은 이자를 52% 준다는 그런 소리예요. 적어도.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이 망한다고 하면은 그 돈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아르헨티나는 계속된 어마무시한 물가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60% 물가 상승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52% 기준금리 52% 깜짝이야.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라고 지금 난리인데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52%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고요. 네, 이게 나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봐. Since I'm a